안녕하세요. 미소부장입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으신 후에 토지분에 대한 부가세 정기신고를 홈택스에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신고 기간은 1월과 7월에 확정신고, 또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로 나누어집니다. 정기신고 기간에 건물분과 토지분 모두 신청하시려는 경우는 예전에 올려드린 위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정기신고 기간이 아닐 때 건물분에 대한 조기 환급을 신고하셨던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조기 환급 신고 기간에는 토지분 계산서 금액 입력이 안 돼서요.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 신고만 가능한데요. 토지 부분이 면세라고 해서 신고 안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시고요. 정기 신고 기간에 꼭 토지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홈택스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고요. 신고 납부 항목에서 부가가치세로 들어가십니다. 정기신고는 확정신고와 예정신고 기간인 1월과 4월, 7월, 10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실 경우이고요. 옆에 조기 환급 신고는 2월, 3월, 5월, 6월, 8월, 9월, 11월, 12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실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신고 대상 기간은 7월에 확정 신고를 하실 경우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을 하십니다. 다음 화면에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은 넘어가시고요. 매입세액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작성하기를 누르십니다. 여기서부터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르시면요. 같은 과세 기간에 조기 환급받은 건물분 전자세금 계산서를 확정신고 시 중복신고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뜨는데요. 세금 계산서를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신 분은 위에 뜨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민번호로 발급받아서 아래 칸에 뜨게 됩니다. 그런데 3월 달에 부가세 조기 환급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가시면 부가세 중복신고가 되니까 환급받으신 부분은 꼭 영원으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입력 완료를 누르시고요.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항목에 영원 확인하시고 쭉 내리시면요.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 항목에서 계산서 수취 금액 작성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항목은 토지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부가세 조기 환급 기간에는 작성하실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누락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안 하실 경우에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누락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 타겟이 된다든지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번거롭더라도 꼭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작성하기를 누르시고요. 전자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로 전자계산서 발급받으신 분은 입력이 되실 거고요. 저처럼 주민번호로 발급받으신 분은 불러오기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 수기로 직접 입력하시면 되십니다. 맨 아랫부분에 총합계에서 토지분 세금계산서 금액만 입력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입력 완료를 누르십니다. 환급받을 금액은 없으므로 계좌 입력은 안 하시고요. 최종 금액 확인 후에 신고서 입력 완료를 하시면 환급받을 세액은 0원이라고 나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신고서를 보시면요. 매입세액이 0원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보시면 토지분 계산서 금액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시면 모두 마무리가 되신 겁니다. 부가세 조기 환급을 홈택스로 진행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